허리의 디스크입니다. 허리의 디스크는 위의 뼈와 아랫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입니다. 물론 굴곡과 신전을 또는 회전을 유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주 튼튼한 섬유주머니와 안에 있는 수액이 충분한 탄력성을 가지고 허리의 움직임을 받쳐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액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딱딱해지고 또 섬유류는 조금씩 약해져 감으로써 허리는 디스크가 잘 생긴다거나 여기에 있는 수액이 조금씩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밖에 있는 신경을 누를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질환인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척추의 디스크는 충격을 흡수하고 허리의 움직임을 유연하게 해줍니다. 내부에는 수액이 있고 외부에는 섬유류이 있어 이 수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담궈주고 충격을 흡수해줄 수 있습니다.